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하신 영가님들 앞에 향을 사르고 추모의 꽃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유족, 유가족 여러분의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머나먼 타국 땅에서 희생되신 외국인 영가님들과 가족 여러분께도 애도를 전합니다. 짧은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둘씩 밝혀질 때마다 슬픔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되뇌어 왔지만 그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안전을 망각해가는 우리 사회의 안이함으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세상과의 이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물질적 이익보다 생명과 평화가 더욱 소중하다는 확고한 의식이 바로 서야 합니다. 추모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한량없는 책임감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가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영가님들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중생들은 나고 죽는 것이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과의 갑작스런 이별과 못다 이룬 청춘의 꿈들이 어찌 아쉽지 않겠습니까? 영가들이여,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로 된 우리의 육신은 원래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말하고 취하고 느끼는 것 역시 모두 공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도 그저 저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하여 황망함이 한량없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영가들은 생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49일간의 기간 동안 마음 편히 하여 속히 이성으로 돌아와서 생의 봄을 맞이하고 영생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곡히 발언드립니다.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이웃들이 함께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길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들께 재불보살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영면하소서.